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보통 인적이 드문 농촌 마을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요. 그런데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시 양남면 나하리에서 수년간 마을 CCTV로 주민들이 감시를 당하고 사생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는 경주시 양남면 나하리. 어림잡아 50여 미터마다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마을의 한 골목길에 서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 골목길의 전신주마다 30m 간격으로 CCTV가 무려 4대나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에 적지 않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손님들이 안 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집에 묵고 가면 그 다음날 갔나. 그래갖고 저희 집을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 이게 몇 년 됐어요. 특히 친한 지인들의 모임에도 누군가 여러 차례 알고 찾아올 정도로 의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이래 회의를 하면 한 5분도 안 돼서 사람이 와요. 누구누구 모였는지 확인하려고. 그럼 이러면 제가 뭐 말씀을 못 드리고.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와 통제 장비는 이장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화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줌 기능도 있습니다. 1km 이상 되는 데에서 이 CCTV 줌을 당겼는데도 사람 얼굴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로 줌 기능이 좋은 걸로 제가 같이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CCTV들은 5년 전 동네 마을회에서 원전 지원금 6천여만 원을 받아 방범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CCTV가 동네 구석구석 32대나 설치돼 운영되는 수년 동안 상당수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 깜짝 놀라서 CCTV 그렇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그 어느 정도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구석구석이 다 보이는 줄은 몰랐어요. CCTV 설치를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나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주민대상 총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고 또 이 마을에는 주민들에게는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뭐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거나 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은 원전 지원금 등 마을 내 갈등이 커지면서 CCTV 관리 책임자인 이전 이장이 CCTV를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이장은 CCTV를 주민 동의를 받아 설치했고 평상시에는 꺼두면서 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